김치는 땅속 장독에 묻어두고 먹는 것이라는 상식을 파괴하고 김치를 주방으로 끌어들인 게 김치냉장고죠. 이 가구당 보급률 90%에 달할 정도인데 일부 김치냉장고의 김치에서 곰팡이 추정 물질이 발견돼서 소비자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 측은 소비자를 탓하면서 먹어도 된다는 입장인데 과연 그럴까요?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 기자입니다. 김치 맛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그 맛을 오래오래 지켜주니까 사계절 내내 맛있는 김치를 먹게 해준다는 김치 냉장고들. 그런데 3년차 주부 이모 씨는 친정어머니가 담가주신 김치를 꺼내다 기겁했습니다. 5달 전 김치 냉장고에 넣어둔 김치 위에 뭔지 알 수 없는 것이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한 게 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김치인데 이것도 다. 30년차 주부 최모 씨 김치 냉장고에도 비슷한 일이 생기고. 지금 김치는 내가 60평 남아도 그런 거 처음이거든요. 시야가 초사가 되는 게 아니고 분내가 나요, 분내가. 인터넷에는 김치 냉장고 문제를 호소하는 글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김치 냉장고 곰팡이라고 치니까 카페 글이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얀 것의 정체는 골마지. 즉 김치나 된장, 간장 등에 생기는 곰팡이로 추정되는데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거나 공기와 접촉하면 급격하게 생겨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런 골마지 현상이 빨리 일어나기는 해요. 탄소, 공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중요하고 1년 내내 신선한 김치를 먹게 해준다는 김치 냉장고에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AS 기사는 소비자의 잘못된 보관 방법 때문이라는 반응. 제조사 측도 결국 김치나 소비자가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김치 덜 절여졌거나 아니면 좀 많이 싱겁거나 뭐 그럴 경우가 뭐 좀 많이 발생한다고 아니면 이제 진짜 물 묻은 손으로 가끔 이제 김치를 만드시는 분도 있고. 지난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피해 신고 접수는 376건에 달하고 그중 80%가 김치 품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소비자가 불만을 호소하지만 업체는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온도의 변화에 문제가 없다면 그 사용할 때 문제인 것으로 파악이 된다. 김치냉장고 출시에 늘 있었던 얘기였던 것 같고. 하지만 김치냉장고 냉각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뜨거워진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서 외부 공기랑 순환시키는 방법을 이제 공냉식이라고 하는데 네. 공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미생물에는 산소가 공급되는 위험도가 공냉식이 높다. 연중 맛있는 김치를 먹으려 큰맘 먹고 산 김치냉장고. 이들에겐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친정 식구도 다 1년 한 번씩 모여가지고 힘들게 해서 갖고 온 건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음식이 아니잖아요, 저희한테는.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